김승철 교수님에게 이제 중간학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학은 우리가 이제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 그 말씀을 들어도 이제 공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공과 자비를 강조하시는데, 근데 중간은 부처님 이후에 제2의 부타로까지 불리는 용수 스님, 또 대승불교의 8대 종파에 다 이제 종조로서 이렇게 존경을 받으신 이제 용수 스님이 펼치신 건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완전 핵심 중에 핵심이더라고요. 핵심 중에 핵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에서 이 어려운 중간을 가장 쉽게, 이 정도로 김승철 교수님처럼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더군다나 한국어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로서는 정말 너무나 큰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김승철 교수님이 낸 이제 중간학 특강인데요. 이제 색즉시공의 논리 중간학 특강. 저도 이책 보고 너무 진짜 완전히, 이 중간학은 보통 사람들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쉽게, 이거 아마 보통 사람들은 막 중간학 특강 보고 몸살 치다가 막 20, 30페이지 보다가 말아버리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 책은 진짜 단숨에 그냥 끝에까지 다 봤어요. 굉장히 쉽게 써놓으셨고, 너무나 이제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마 이걸 보면은, 하여튼 이제 불교의 요체를, 야, 불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걸 딱 보면은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책은 진짜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입니다. 이 책은 진짜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책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중간학에 대해서 이번 아마 대담만 들으셔도 이 가장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또 불교의 가장 핵심 이 중간에 대해서 이 강의만 들어도 정말 이제 요체를 파악할 수 있는 행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 하는데, 중간이, 우리 용수보살이 창시한 중관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중관, 지금 아마 이렇게 시청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중관 아실 겁니다. 이제 그동안 중관 이제 학자도 나오신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실제 뭐 불교, 다른 용어, 이상으로 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게 중관입니다. 제가 사당동에 사무실 하나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냥 혼자 공부하는 방인데, 이 점심 먹을 때 짜장면을 시키니까는 차서질 못해요. 배달원이. 그래서 명패를 붙여야 되겠다 해서 거길 중관학 연구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층에 중관학 연구소에 하면 이제 찾아오거든요.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우연히 편지를 보냈는데 누가 중관악 연구소 이렇게 놨습니다. 사당동이니까 관악산 근처이기 때문에 마을로다가 중관학 연구소 했더니 아 중관의 관악 연구소구나. 아니면 중관학 연구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게 전혀 뭐 너무나 생소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일단은 한자로 얘기하면은요, 이제 가운데 중자에다가, 그러니까 볼관자 씁니다. 중관, 이렇게 씁니다. 중관. 근데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중도를 관찰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중도에 대한 관찰. 이 보통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을 때, 다 중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중도. 아마 성철 큰스님, 종성하셨던 이분 그 백일 법문이라는 강의집이 있죠, 책이. 근데 그 책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중도에 의해서 초기 불교부터 이제 후기 선종까지, 그러니까 일이완지에 하나로 꿰뚫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핵심이 중도인데, 이 중도를 이제 보통 그 중도 하는 개념은 알지만 왜 중도인지, 중도를 어떻게 그럼 체득하는 건지 이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중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통찰을 통해서 중도를 체득하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 바로 중관학입니다. 그래서 중관은 이 중도에 대한 관찰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있던 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원래 인도에서는 이 중관을 그러니까 마디야마카 혹은 마디야미카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대 일본 학자들이 번역을 한 말인데요. 일본 학자들이 중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 중관학의 교과서가 중론이란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도론 해도 됩니다. 중도에 대해서 쓴 논문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관학 창시자 용수 스님의 저술인데,
이 제목이 중론이고요. 그 총, 장이, 챕터, 장이 2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7장, 27. 아. 근데 각 장의 제목이, 관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1장은 뭐 관인연품, 그러니까 인연에 대한 관찰. 제2장은 관거래품, 간다온다에 대한 관찰. 뭐 제일 마지막은 27장 관사견품, 그러니까 삿된 견해에 대한 관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론의 제목 중자하고 각 장의 제목 관자를 합해가지고서 중관 이렇게 이제 그 용어를 만들었다 봐도 됩니다. 근데 중관이라는 말을 제일 처음 쓴 분은, 이제 이 중론이 동아시아에서 400년대 초에, 405년인가, 이제 구마라 집스님께서 한문 번역을 하시는데, 그 제자분 중에 하나가 승조 스님이 계십니다. 승조. 그러니까 조론의 저자고요. 근데 이분이 그책 속에서 그 중론을 거론할 때, 그러니까 중관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관, 그러니까 중관학에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용어가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현대 일반학자가 현대 불교학을 시작하면서 그 인도 버머, 그러니까 마디야마까를 갖다가 이제 현대 말로 풀어낼 때, 아, 중관이 가장 적절하겠다 해서, 그러니까 중관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성립합니다. 그럼 인도네에서 그런 마디야마까가 무슨 뜻이냐 할 때, 약간 마드흐 할 경우에는 마드흐, 이게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뭐 미들, 뭐 메디움, 이게 다 중간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원이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 붙으면은, 마디야 마할때 마가 붙으면은, 그 영어의 형용사 최상급 비교급이 있죠. 그중에 최상급 그 어미예요. 그 가우따마 할 때, 가우따마 할 때, 그 가우따마가 최고의 훌륭한 소예요. 그런 뜻이 이제 마디야마 하면은 가장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럼 거기 까짜가 붙으면은 이제 뭐 학파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뜻이 이제 그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그 이제 세 가지 그 어로 요소가 합해져 갖고 만든 말이 마디야마까입니다. 그래서 마디야마까를 중관 이렇게 번역했다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중관은, 그러니까 중도에 대한 관찰. 근데 단 이제 특징적인 얘기는, 그걸 그냥 관찰하는 게 아니고, 논리를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중도가 뭔지 그걸 설득하는 학문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중간은 이제 신라 시대 대표적인 고승인 온효대사께서도 이제 깊게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저서도 있으시고 그 뒤에는 이제 1000년 동안 그 중간에 대한 연구가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죠. 뭡니까? 하고 원효스님 저서에 보면은 그 삼론 종요, 그러니까 삼론학이, 근데 삼론이 중관학의 교과서거든요. 동아시아 중관학을 삼론학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그 내용은 중관학이지만, 그 동아시아에서 그 중관학 연구할 때 고대 이제 그 구마라스피님께서 번역하신 용수 스님과 이제 그분 제자분의 저술에 근거해서 이제 성립된 학문이 중관학인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관학이라 부르지 않았고요, 원래. 그건 현대 이제 학자가 부르는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는 삼론학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재가 중론, 그 다음에 십이문론, 백론, 이세 가지 논서예요. 그러니까 논문지. 그러니까 중론과 십이문론은 용수 스님 저술이고요. 용수. 그 다음에 이제 백론은 그 제자인 아리야제바 스님의 저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론학이라고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 어쨌든 삼론학 문헌이 번역되고 나서 공에 대한 그 이제 그 올바른 이해가 처음으로 동아시아에서 그 탄생하였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효스님이 신라 시대에 하여간 삼론을 다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삼론학의 핵심을 요약한 이제 그런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게 이 제목이 삼론 종요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제목만. 그렇죠. 원효스님 저술이 200권이 넘어요. 200가지가.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한 20가지? 그래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 원효스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저술가입니다. 그뭐 상상을 초월한 그 저술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중관론 종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장진론 종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종교자가 붙으면은, 근데 그게 저술이 전 생각에 이 종교자가 붙은 거는요, 당신 그 학습 기록 같아요. 그러니까 경전 보다가 그걸 쭉 요약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느 책한권 띄고 나면은, 아, 세계사, 그러니까 썸머리 해가지고서 이렇게 정리한 다음 시험 준비하잖아요. 아마 그런 스타일의 저술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술이 한 200권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술 제목도 있고, 또 신라시대에 이제 그렇게 연구가 많이 됐는데, 그건 고려 이후부터는 뭐, 그러니까 중론이라는 그런 인용조차도 한 서너 군데? 한두 구절 정도. 그것도 흔히 인용하는 거. 이 정도만 나오지,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라 말에 이제 선종이 들어옵니다. 선종. 그러니까 구산선문 해가지고 그렇죠. 뭐이 당에서부터 이제 대거 선종이 유입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에 선종 사찰이 생기고 이러면서 경을 보지 않고 그냥 마음을 보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닮으려는 이제 그런 식의 수행 풍토가 많이 퍼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선종과 이제 또 쌍벽을 이루는 교종도 있었는데 교종 중에는 약간 중간종이 없었습니다. 뭐 화엄종, 그다음 법성종, 계율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5교 구산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중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종파가 아예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또 하나가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한반도만이 아니고 뭐 중국도 그렇고요. 그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연구가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중론 공부할 때 이제 어떤 그 스님께서 중론 전공합니다 했더니 그거 뭐 한마디라도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읽어보면은 이러시더라고요. 뭐 한마디라도 보니까는 뭐 전혀 쓰지 않는 말인데 가는 자가 간다, 가는 자가 간다면 가는 게두개 있게 된다, 가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중론 그 개론서 썼는데 친구한테 그러니까 불교 전공자가 아니에요. 줬더니 처음에 야 고맙다 한다 이렇게 보더니요. 야, 오짜 나왔다, 쟤한테 하면서 장난한다고. 말한 문장 한 문장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보면 진짜 이거 말장난이야 뭐야 이런 식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예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 지속되지 않은 게 중고나학하고요. 또 하나가 인명학, 그러니까 불교 논리학도 처음에 좀 생겼다가 다 끊어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난해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난해한 것도 그게 뭐, 이 무슨 동아시아 사람들이 지적으로 뭐 부족해서 이게 아니고요. 이 한문 자체가 이게 그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 이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탄생할 때그 분석의 종교, 그러니까 부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분석가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한문 용어는 분별설자. 하도 따지시니까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 바깥의 이교도 외도들이 너무 따진다고 종교인이 무슨 저런 사람이다 했냐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현대 서양학자들도 불교에 대해서 아날리티칼 릴리전, 그러니까 분석적 종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동아시아의 한문 문명권을 거치면서 직관의 종교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한문은 이제 그 분석이 아니거든요. 한문은 간단 명료합니다. 근데 이제 분석은 장황해요. 그러니까 철학책도 서양 철학책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여기는 뭐 사상서가 간단해요. 그거 기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끝장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문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오는데 한문이 실제는 논리학과는 무관한 언어입니다. 왜냐하면은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의적이기 때문에 원래 논리가 가능하려면은요 의미가 탄탄해야지 돼요. 그럼 거기에 근거해서 다음 얘기를 하고 하면 쌓아가는 논리거든요. 근데 한문은 우리가 문장을 볼때 다의적이에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이제 또 어떤 사상이 진행이 되고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다 말아요. 그래서 이제 한문은 일단 한문 문명권이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이 세계 3대 문명권 합니다. 인도, 그다음에 그리스 있죠, 서구, 그다음에 이제 한문인데 그리스와 인도에서만 논리학이 발생을 해요. 동아시아 한문 문명권은 논리학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옛날 제자백과에서 명가라고 해서 뭐 백마 비마 이런 교변론자들 잠깐 거론을 하는데 그게 논리학 정통으로 이어지지가 않아요. 논리학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논리적인 언어가 아니고 직관의 언어이기 때문에. 또 그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을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타르슨 같은 경우에는 그 인도 원래 원전을 버버를 그 우리말로 번역해서 불경 쓰는 것보다 한문 번역해 놓은 게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이 한문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사상을 표현하는 데서는 최고의 언어일 수 있지만은 이제 언어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중관도 실제 논리학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초월한 논리이기 때문에 반논리예요. 그러니까 논리학보다 더합니다 그 논리가. 그다음에 인명학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 논리학도 처음에 번역은 되는데 도저히 계승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겼다가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그 학문 생기고 나서 한 년, 1000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그 연구가 안 됐죠. 할래도 뭐 하다가는 이제 끝을 못 보기 때문에. 근데 현대 불교학이 이제 그 생기면서 그때는 뭐 여고책 다볼수 있고 법문도 볼수 있고 하니까 저도 이제 한문 갖고 중간에 공부한 것보다도요 그 현대 연구서들 이걸 갖고서는 이제 핵심을 파악했습니다. 버마 원전 번역하면서 뜻이 방역하죠. 제가 처음에 한게 중론 그 번역을 이제 한게첫 번째 냈던 책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냈냐 하면은 이 용수 스님께서 쓰신 계송 중론 원문이요. 이게 455수가 있습니다. 시가 455개. 근데 그게 구마라 집스님의 한문 번역이 있는데 읽다 보면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애매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몇 가지를 갖다가 그냥 모호하게 놔두고서 이제 책을 다 끝내거든요. 그럼 제가 중간 학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모든 용수진이 쓰신 개성, 그 철학적인 시인데 이걸 제가 끝장을 내야지만 이제 파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버머 원문을 대조를 했어요. 그때 버머 공부할 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번역 같은 거 참조하면서 버머를 갖다 철저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낼때 한문 구브라스프스님 번역,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 제가 한 거, 버머 원문, 그 다음에 버머에 대한 제 번역, 그 다음에 제가 버머 번역하면서 문법을 이제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건 주어고, 이건 격이 무슨 주격이고, 목적격이고, 문법 해설 주석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 책이 한 주석의 한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냈던 책이. 그러니까 지금 중론 개정본에서 나와 있는데, 그한 문장 한 문장을 제가 다 소화해 갖고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개성 하나하나가 다 명료하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버머가 없었으면은요, 버머를 제가 못했으면은요, 제가 중고나 무슨 강의도 하고, 예, 뭐 논문 쓰고 그걸 할 자신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버머를 통해가지고 또 영어 번역이든지 같은 언어 계통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아주 명료하게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이다음부터 이제, 나의 해석을 얘기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중고나 학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연구 안된게 이제 한문이라는 장벽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현대 와서 그럼 어떻게 연구가 됐느냐? 현대 학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함을 통한 그런 중간 이해가 아니고, 같은 인도 유럽어족을 통한, 이제 인도 유럽어족에서 인도 고대어가 중국 문명과는 원래는 상관없는 저 유럽 문명과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제 번역해 놓은 그런 중론 해석들, 그다음에 버머 원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서 아주 쉽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뭐 저뿐만이 아니고 현대, 뭐 일본 학자든지, 국내 학자든지, 다 그래서 이제 현대 다시 중간하게 대한 연구가 그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효로부터 지금 뭐 원효는 600년대 분이니까 지금 이제 벌써 1400년을 뛰어서 네. 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중간이 지금 뜨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참 우리 원효 스님이 책이 200여 권이 된다는데 참, 야, 그 시절에 어떻게 그런 저작을 했을지 이제 최고의 이제 다작으로 꼽히는 게 이제 얼마 안 되신 분이지만 다산정약용인데 다산정약용의 경우는 이제 본인 이름으로 냈다 하더라도 500여 권의 저술이 있다는데 대부분 제자들하고 집단 창작이거든요. 집단 창작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 기법을 도입해서 제자들한테 쭉 너는 목민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 너는 세금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 너는 뭐 무기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가지고 쫙 그걸 책으로 딱 묶어내는 게 이제 500여 권이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원효대사의 저술 방식은 참 하여튼 거의 개인 저술이었을 그렇죠. 네, 가능성이 당연히 그걸 이제 혼자 다십니다. 근데 하여튼 그건 하여튼 그참 신비로운 맞습니다. 만큼 그리고 이제 참 중국의 하여튼 지상 최고의 어떤 학자들 현장이라 이런 사람들의 어떤 까지 논리적으로 타파하고 이런 것이 참 야, 이제 그분도 하여튼 논리의 강자고, 하여튼 중간학이라는 게 우리 김상식 교수님께서 예전에 쳐낸 책들을 보면은 논리로부터 해탈. 하여튼 이런 식의 이제 중간에 네, 제목을 그렇게 그렇습니다. 네. 개론서 이제 쓴 하지 거고.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또 하나가 그러니까요. 논리에 의한 해탈. 논리에서 벗어나는데 방법은 또 논리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된.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적인 논리가 이게 진리에 부합하면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은 실은 우리가 상식으로 믿는 것 자체가 진리에 부합하지 않고 굉장히 허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는 상식이 이제 말이 된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니까 다 나오는 말이 궤변 아니냐? 궤변 아니야? 그런 얘기,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는 네. 거죠. 이제 그 중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영화가 공인데요. 이제 임창정 씨가 주연했던 영화 색즉시공. 네. 색즉시공에서도 그 공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색즉시공은 성적인 매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해서 불교의 의미의 공을 이제 국회하게 만들었다는데 그렇죠. 왜 색을 그런지요? 갖다가. 그럼 공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여간 색즉시공이란 말, 뭐, 반야심경 본 분들은 뭐다 아시겠지만, 일반 사람들까지 다 알게 만든 영화가 그 임창정 씨 주연한 그 영화입니다. 색즉시공.
근데 그때 색이 무슨 뭐 색스럽다 할때 그런 이제 의미로다가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 뭐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영화를. 그랬을 것 같은데, 원래 색의 의미는 그러니까 형상 혹은 물질 이런 뜻입니다. 물질 형상. 근데 즉시공. 그러니까 즉시는 뭐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색은 공하다, 공이다, 텅 비었다,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할때 약간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공을 그 인도 말로 이제 그 버머, 그러니까 인도 고대어 산스크리트어로는 수냐라고 씁니다. 수냐. 근데 수냐가 또이 수학에서 그러니까 0을 갖다가 수냐라고 그렇죠. 그러고요. 그 수학의 0이 이제 수냐가 이제 그 0이고요. 그 일은 에까, 그러니까 이는 느비, 그러니까 에까 느비 뜨리 짜뚜르 반짜 샤스 뭐 이렇게 나가거든요. 샤스 앞다, 그다음에 그 아스다 나와 다시 하면은 이제 인도 버머의 숫자입니다. 근데 그중에 0이 하여간 이 수냐고, 뭐또 참고로 얘기하면은 0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0을 처음 그 발견한 혹은 발명한 그 민족이 인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한문에도 0이 원래 없었고요. 그다음에 서구에도 0이 없었습니다. 그 서양에 0이 들어간 게 10세기 정도 이후에, 그것도 아라비아 상의 숫자, 아, 저 통해 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도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는 숫자가 인도 고대 숫자예요.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은요, 이제 같습니다. 그래서 0을, 그래서 이제 공을 0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없을 무. 또 공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색즉시공 할 때, 색은 곧 공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물질은, 뭐 혹은 형상은 없다.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푼다 그러는데,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바깥에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방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인생도 있고, 비도 있고, 구름도 있고, 꽃도 피고, 다 그런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어신경에서, 이제, 오온계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온. 오온이 다섯 가지 무더기인데, 다섯 가지 무더기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만사 천체다예요. 그러니까, 심신 천체다. 몸과 마음에 해당하는 거. 계공. 계는 모두 계자예요. 그래서 계. 그 다음 공.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까지 열로 가해서 뭐, 눈도 오고, 코도 오고, 촥 나가는데, 어쨌든 불교의 궁극에서는 모든 게다 공하다. 모든 게다 없다. 모든 게다 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냥 간략히 얘기하면은.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게 0인지. 그래서 이제 이 중간학에서 그걸 하나하나 격파하는 거예요. 왜 0인지, 왜 공인지, 왜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실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게 이렇게 해서 없다, 없다 하면서 다 격파합니다. 마치 무슨, 저 게임할 때 벽돌 깨기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옛날 게임이 벽돌 그렇죠. 깨기인데 탁, 탁 튀면서, 탁 이러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도 총, 이 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논문인데 27장 이후가 깨주는 소재가 27가지예요. 깨주는 소재가. 그러니까 제1장에서는 연기를 깨, 연기. 2장에서는 간다, 온다. 우린 흔히 간다, 온다 이런 말 하고 살거든요. 그거 없단 얘기예요. 그다음 3장에서는 눈, 귀, 코 같은 거 이게 다 깨버립니다. 그래서 총 27장에 걸쳐갖고 세상 만사를 갖다 다 깨는 걸 시범을 보여줘요. 이 중론에서. 그게 이제 중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론을 읽으면서 공이 뭔지 알게 되는데, 지금 이제 공에 대해서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에 가서, 누가 이제 무슨 모임이 있을 때 처음 들어가는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어느 방에서, 뭐 203호에서 모이자 할 경우에 보니까 203호가 붙어 있어갖고 탁 열었는데 보니까 방이 커요. 야, 큰 방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볼땐큰 방인데 어떤 사람은 딱 들어왔다고 본 다음에 에이, 방이 작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그 방이 나한텐 커지고 저 사람한테 작아졌냐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작은 방을 염두에 뒀어요. 아, 요 정도 되는 방에서 모이려니 하고서. 근데 열어보니까 이거보다 커요. 그래서 커졌고요. 다른 사람은 큰 방을 염두에 두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보다 작아요. 작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는 그 방의 크기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크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작았지만은요, 원래 이 방의 크기는 뭐냐 하면은,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 이 방의 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의 크기는 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의 크기가 없다고 해도 되고요. 이 방의 크기는 0이야 해도 되고요. 이 방의 크기는 공하다. 이렇게 해도 뭐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에 대해서, 그럼 이 방의 크기의 진짜 크기는 뭐냐고 할 때, 큰 것도 틀렸고, 작은 것도 틀렸어. 이게 또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자로 표현하면은요, 비대비소 이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예요. 무대무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크기는 중도예요. 다시 말해, 이분법적인 생각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도가 다른 게 아니고, 가운데란 뜻이 아니고요. 그
그 흑백 논리 갖고선 규정하지 못한다. 이게 불교의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하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중도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유학에서 얘기하는 중도가 아니고요. 뭐 시주의든지 이게 아니고, 이 사상적 중도이기 때문에, 그 이분법 비판하는 중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이라는 얘기나, 또 중도라는 얘기나,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얘기, 이게 이제 공의 의미고, 뭐 더 적용한다면은 뭐 긴 거 짧은 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연필 길어요. 보니까 길어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짧네 할 수도 있어요. 왜? 더 긴 거 연필 쓸 경우에는요. 어떤 막대기가. 그래서 길다 짧다. 이것도 이제 실제 공하고, 바깥세계 실제하지 않아요. 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그래서 이제 그 공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요. 실제 세계에 바깥세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방, 작은 방, 길다 짧다 이런 말 쓰고 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 있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교용어로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일체 유심조 이렇게 얘기 듭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네 개만 얘기했어요. 근데 국어사전에 한 단어가 한 50만 단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학에서는 그거 하나하나 들고선 다 깨주는 거예요. 근데 그 깨주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개만 깨는 걸 연습하고 나면은요, 그 공식 가지고서 세상만사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논리고 중간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이다 그러면은 뭐 영이다 그러면은 이제 없다. 이게 실체가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없다고 그러냐. 네. 하여튼 이제 그런 차원으로, 없다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뭐, 아, 이분은 뭐 잘생겼네. 이분은 키가 크네. 하지만 그것은 다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의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잣대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뭐라는 것이 이제 없다는 것이지. 맞습니다. 이 자체가 또 뭐 방이 없네 하여튼 그런 의미가 아닌. 시커멓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여튼 이제 그 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도 다 마찬가지. 이분법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 그렇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지. 흑백 논리라는 것은 다 마찬가지니까. 네, 객관적인 것이 없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어디 여기에 빈자를 봤을 때도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뭐 하루에 한 끼도 임대 아파트에 살아도 이 정도면 깨끗한 곳에서 살다니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 꾸고 그러지만 한국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부자 가난한 것도 객관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는 그런 것을 얘기해서 그 자체가 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뭐 아파트 자체가 없다 하여튼 그런 말이 아니고 하여튼 그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